내일장 미리 보기로 내일 시장을 준비해 볼 텐데요. 태양투자자문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코스피는 뭐 1%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코스닥은 또 2%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어저께 미국의 3대 지수가 좀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네.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FOMC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경계감이 좀 작용을 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S&P 500과 나스닥이 조정을 받은 가운데 인텔의 급락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9% 급락을 하면서 IT 섹터에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오늘 그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유지를 잘 해주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내려가고 코스피는 올라가고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조금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인데 1월 31일 FOMC의 영향에 따라서 중요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AI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테마가 불지 아니면 반도체 쪽이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대형주 위주로 갈지가 좀 갈림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정부의 저 PBR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이제 밸류업이 좀 일어나면서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동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공략하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쪽으로, 대형주 쪽으로 또 갑작스럽게 시장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속될지 여부도 좀 궁금한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으로 그러면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번 주에 XR 관련된 하드웨어에서 제가 뉴플렉스를 좀 강조드리면서 시장의 중심주로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쵸? 하지만 오늘은 AI 관련된 있는 XR, 뭐 AI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다 일제히 조정을 받으면서 그쵸? 좀 힘들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낙폭은 좀 상당히 과대하게 나왔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XR 관련주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가장 임팩트 있는 글로벌 트렌드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AI와 XR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성장주 테마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일시적으로 조정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 VR 관련되어 있는 팔월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VR 시대에 맞는 그 원래 PC 게임이었다가 이제 VR까지 확장성이 되는 그런 게임인데요. 여기에 이제 스팀이라는 게임 플랫폼에서 역대 접속자 수가 2위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그 VR 게임에 대한 그런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에 이어서 삼성도 VR 기기를 만들고 있고 메타도 VR 기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요 관련돼서 뉴플렉스가 하드웨어로 부각을 받았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 부각을 받는 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 과거에 이제 작년에 뷰노 같은 경우에 의료 AI 테마가 새롭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 AI 테마가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조정 속에서 계속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총이 1조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시총이 1조까지 간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1조까지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좀 추세가 더 남아있지 않나. 기기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낙폭 과대된 VR, XR 관련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을 트레이딩 포인트로 좀 삼아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VR, XR 관련 종목을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어쨌든 비전 프로와 공개가 됐을 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여기에 계속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VR 관련된 연구나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뉴플렉스도 봤고 또 어떤 종목들 몇 개 보면 좋을까요? 뭐 스코넥 같은 종목도 있고 그리고 4x4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뭐 관련주가 상당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장이 많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소프트웨어 게임 쪽에서는 스코넥 그리고 아니면 기존의 게임사들이 아마 VR 게임을 많이 제작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공략을 해볼 종목으로 하나 꼽아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역시 이 XR 쪽에서 하나 골라볼까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 4x4라는 종목입니다. 예. 이 종목은 주요 산업으로 초고화질 컨텐츠 제작 및 유통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자체 개발된 화질 개선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중저가 VR, XR 기기가 확산이 되면 아무래도 게임만 컨텐츠가 아니라 이 영상까지도 컨텐츠가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들고 나와봤고요. VR이 확산되려면 전 연령층에 조금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아무래도 그 40대, 30대 여성분들한테 이 게임 너무 재밌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드라마나 아니면 아이돌 등이 초고화질로 이걸로 보면 굉장히 생동감 있게 볼 수 있어 라고 하면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AI 기술이 있습니다. 픽셀이라는 것인데요. 요것은 콘텐츠 전송량이 데이터량이 원래는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데 요걸 50%로 감량하고 화질은 뭐 두 배로 증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전송량이 중요한 그런 영상 매체에서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가 되는데요. 그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게 편당 보통 사람이 작업하면 2주에 걸릴 그런 기간을 이 픽셀을 활용하면은 3시간 만에 완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이런 업스케일링 기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범용성이 일단 크다는 게 장점입니다. 영상도 되고 게임도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VR 기기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굉장히 매력도가 있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4x4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가격 전략까지 바로 와 볼까요, 그러면? 예. 일단 오늘 굉장히 그 VR, AR 뭐 성장주들이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하한가 마감은 안 된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앞에 보이시는 이 대량 거래가 발생한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2,700억 원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고 여기서 한 번에 30%가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4,000원 이하로 분할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목표가는 이 1월 26일 저가 라인 근처에 16,000원을 목표가로 보면서 분차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왼쪽에 있었던 이런 저항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요 라인까지 14,800원 라인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x4까지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홍성구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